김선미 스폰서님이십니다. 이거 계속 하래요. 그래서 연습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시크릿을 회원 등록을 하고 사인을 하고 결제를 와우팩 결제를 한게 22일 만입니다. 22일 만에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제가 처음 하자마자 바로 서울 세미나로 바로 갔습니다. 큰 데서 보고 와야 될것 같아서 다단계가 처음이거든요. 삼성화재 교육 매니저하고 영업 같이 하고 있어요. 연봉이 높습니다.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딱 그것만 했어요. 호루뱅뱅이라는 혹시 말 알고 계세요? 네. 호루뱅뱅이? 쉬운 일을,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을 하는 것을 호루뱅뱅이라고 하거든요. 이 호루뱅뱅입니다. 200 있나 없나? 200 있나 없나? 물어보고 인간성 좋나? 의리 있나? 그리고 2년 안에 로얄 자리 갈 겁니다. 저희 지금 제 멤버 딱 30명만 됩니다. 그 30명에 2명 자리 비었습니다. 그 2명 선착순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아무나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4년 안에 저희 팀 100억 달성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이트시티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영희입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김영찬 사장님이시고 상위 다이아몬드는 에리킴 사장님이십니다. 지난달에 제가 1박 2일 세미나 때는 골드로 인사를 드렸고요. 그 세미나 끝나고 일주일 만에 제가 플래티넘으로 승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또다시 감사드리는 분이 또 한 분, 한재남 스폰서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눈물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루비는 스치고 두 달 계획해서 다이아몬드 도전해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 택시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원정희입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는 크리스 유리 사장님이시고 저희 상위 다이아몬드는 데디 케이 사장님이십니다. 많이 떨리네요. 뉴 에이전트, 뉴 플래티넘 에이전트, 저희가 파티였군요. 저는 우연히 2016년부터 시크릿을 알게 돼서 계속 제품을 써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난달 LA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한재남 스폰서님의 말씀을 듣고, 3주 동안 집중하였는데,
결국 플래티늄 승급으로 이 자리에 섰네요. 저는 23년 동안 LA에서 의류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하던 일보다 지금 시크릿 하는 사업이 훨씬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을 떠나 미국에 갔을 때 저의 전공을 살려 영양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23년 동안 영양사가 아니고 패션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다시 저는 시크릿 영양사가 되어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미나에는 제가 다시 1월 달에 오게 된다면 다이아몬드로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나 수고하셨니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서길석 플래티넘 에이전트입니다. 제 상위 스폰서님은 황유정 사장님이시고 제 상위 다이아몬드님은 이상진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감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수 순천까지 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미영 크라운 스폰서님, 김지영 레드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여수 순천까지 일주일에 몇 번씩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상은 스폰서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에서 홀로 제 말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여수 순천에서 홀로 분투하다시피 사업을 펼치신 우리 서인선 파트너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곧 끝납니다. 부천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파트너들 독려해 주신 우리 이순혜 파트너 사장님, 정은아 파트너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라 아이자 시크릿, 드높아라 정의자 월드 비너스, 아름답다 김상은 서은성 이순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플래티넘 에이전트 박종천입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박수민 사장님이시고 저희 상위 다이아몬드는 블루 다이아몬드이신 정현주 사장님이십니다. 일단 저도 감사의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항상 솔선 수범 저희같이 열심히 도와주시는 정현주 스폰서님, 우리 안성 왔다갔다 하시는 김수현 스폰서님, 그리고 우리 맨날 이렇게 지는 박수민 스폰서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저번 달에는 1박 세미나에서 실버로 이 자리에 섰었는데 제가 이 앞에 앉고 싶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자리 배치가 플래티넘은 아마 앞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 개나씩 위로 앞으로 더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편, 항상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우리 윤님의 사장님 제일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플래티넘 에이전트 박현정입니다. 상위 스폰서이자 다이아몬드 사장님은 시크릿 최고의 열정녀 블루 다이아몬드 권희주 사장님이십니다. 유리공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허리에 심한 질병이 와서 협착증이라는 7시간 반 수술을 한 이후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하드로 찾은 게 캐리발 앞에 제가 안전할 수 있는 열차였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가 않고 허리와 온몸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이제 뭘 하고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시크릿을 만났고요. 더더욱 감사한 거는 작년에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폐질환으로 굉장히 심한 피부 질환이 생기셨었는데 희한하게 정말 사회소금으로 인해서 15일 만에 완치가 되셨고 그 피부질환은 깨끗하게 없어졌지만 어쨌든 폐기능이 다 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어야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큰 부를 누려야지가 아니라 이 좋은 도구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지 어떠한 약도 없었고 어떠한 치료 방법도 없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15일 만에 그 피부질이 깨끗하게 나왔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천천히 알렸더니 저는 사실 시간이라는 데까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만큼은 그 시간이라는 리스크 없이 제가 골드레스 치고 바로 플래티넘 갔던 것처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우리 스쳐서 다이아몬드로 반드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대에서 사업하고 있는 플래티넘 에이전트 광봉선입니다. 저희 스폰서이자 상해 다이아몬드는 신예준 사장님이십니다. 도련제 파리바켓들을 22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21년 동안 3,500개 매장 중에서 0.5% 이내 근원을 들수록 최고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이 시크릿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우투보다는 매일매일 와이가 자꾸 새로운 와이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힘들 때 이제 집사람이 하자고 하고요. 11월 5일날 일산 원제 세미나 올 때 제가 앉고 제 옆에 집사람 큰 처남이 앉고 뒤에 집사람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시크릿을 하니까 계절이 변하는 것도 보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동안에 얼마나 매장에서 제가 혹사를 시켰는지 좀 가슴이 아파서 이제는 그냥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다만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결혼기념일이 4월 30일이거든요 내년 그때까지 다이아몬드를 달아서 그 핀을 선물해 주기로 했거든요. 일단 그 핀을 선물하면서 일단 집사람부터 먼저 현업에서 좀 은퇴를 시키고요. 저도 또 열심히 해갖고 좋은 결과 나오면은 저도 같이 이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하고 있는 플래티넘 셀리 김입니다. 제 위에 상해 스폰서는 케일린 사장님이시고요. 상해 다이아몬드는 김영희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뉴저지의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해 주신 정의자 크라운 로얄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대1 미팅을 많이 해주신 우리 조한진 스폰서님 그리고 조혜진 스폰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두 스폰서님을 통해서 비전을 보신 분들이 많고요. 정말 저희 세미나 이후 뉴저지에 대박이 났어요. 저는 세미나 하기 전까지는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이 들었거든요. 정말 세미나 인원이 몇 명이래나 할까. 저희 인원이 제가 뉴저지에 그냥 아무 스폰서님 도움 없이 그냥 30명만 쭉 해오다가 저는 이 점수 계산하는 것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이명 스폰서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스폰서님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점수 계산하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진정한 시크릿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요.
저는 그 이번 달에 로비로 도전할 거고 12월 달에 다이아몬드 도전해서 1월 달에는 정말 다이아몬드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샌드바인 사업하고 있는 플래티넘 에이전트 원킹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제 조카인 최기선 사장님이시고 업라인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은 블루 다이아몬드인 정윤진 사장님이십니다. 시크릿을 통해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스폰서님의 후원과 우리 사장님들의 도와주심이 오늘의 플래티넘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땡큐! 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시크릿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 플래티넘 에이전트 정이든입니다. 제 상위 스폰서는 크리스 신 사장님이고 상위 다이아몬드 스폰서는 에디 킴 사장님입니다. 1년 반 동안 브론즈 에이전트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난 10월 15일 LA 세미나에서 스폰서님들과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나만의 생각의 틀을 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월드 위너스 그룹의 스폰서님들과 4주 플래티늄 승급 프로젝트로 진행했더니 어려움 없이 승급이 가능했습니다. 항상 빛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정의사 스폰서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팀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한세남 스폰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이 제 옆에서 이끌어주신 에디 스폰서님, 크리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 덕분에 가능했던 귀한 승급인 만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사업하는 플래티늄 이정선입니다. 저희 스폰서는 조이서 사장님이시고 업라인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은 블루 다이아몬드 정민진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시크릿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아이들 중에 막내까지 집을 떠나고 또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일을 구성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갱년기가 와서 몸이 아프고 의욕이 상실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샌디에고 첫 번째 사업자 조인 스폰서님을 통해서 시크릿을 만났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크릿으로 많은 치료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너무 정말 신기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플래티넘이 된 것은 한국에 계시는 스폰서님들과 사장님들의 도움과 여기에서 같이 사업하시는 조인 스폰서님과 사장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될 수 없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제품이 좋아서 함께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좋아서 또 비전 있는 회사 이 시대에 안 할 수 이유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사업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좋은 것을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호주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위 스폰서이자 상위 다이아몬드는 표종순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지금 황무지 같은 길에서 선구자 같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정말 귀한 정의자 스폰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정의경 오현주 스폰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분이 없으면 저는 원래 낙천주의자라서 여기 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 멋지고 시크릿에서 가장 멋쟁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함재란 스폰서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정말 잡다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우리 표정선 스폰서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드니 시스템도 없는 시드니에서 너무 정말 열심히 사업해주고 있는 저희 귀한 정말 멋진 파트너분들 한국에서 진짜 저 믿고 꿋꿋이 변함없이 늘 같이 옆에 있어주는
서유원, 스테파니, 스폰서, 사원님, 사나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기 앉아있으면서 시크릿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요. 시크릿은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못생긴 사람도 시크릿 시스템을 통과하면 멋진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신기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200 없는 사람도 시크릿 시스템 통과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건 아까 너 200 있나? 너 의리 있나? 그랬던 사람 듣고 생각했는데요. 진짜 의리 없는 사람도 여기 시스템 통과하면 의리 있고 착해지고 말 잘 듣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뾰족뾰족하고 좀 성질이 더럽고 그런 분도 여기를 통과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진짜 시크릿은 너무 신기한 게요. 다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도 늘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 여기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월드비너스 그룹에서 누가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보여주셨던 우리 열정적 멘토 송지연 스폰서님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친언니 이진영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지만 제가 직급 도전할 때 같이 뛰어주셨던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공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평범한 근로소득자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시크릿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건 미국에서 걸려온 친언니가 새벽 4시에 전화벨을 울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하게 됐고 처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뭔지도 몰랐고 시크릿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시크릿 대박 화장품, 그리고 날리지 않는 휴지 대신 날렸던 마트 휴지 대신 아이언 플라워 휴지, 그리고 우리 동네 아줌마들의 주부 습진을 날려버렸던 주방 세제,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쓰면서 같이 쓰고 같이 돈 벌 수 있는 시크릿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이 같이 쓰고 같이 돈 벌면서 12월에 같이 쓰는 사람을 늘려서 다이아몬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사업하고 있는 루비 에이전트 케일린 킴입니다. 저 스폰서이자 상해 다이아몬드는 김영희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서게 된 거는 2016년도에 제 동생인 친동생인 김영희 블루 다이아몬드가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전화가 와서 그냥 제가 카드 달라고 해서 카드 준 거밖에 없어요. 그냥 카드를 줬더니 저보고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서울하고 틀려서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전화해서 제가 그냥 혼자서 등록을 하고 또 제 친구한테 말해서 등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 김영희 라인에서는 제가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웨딩샵에서 매니저 일을 합니다. 되게 바쁘고 되게 일이 많은데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작년 10월 말에 왔어요. 갑자기 저는 휴스턴에 가 있었는데 저희 딸 집에 이틀 동안 있으면서 저희 딸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 동생이 저한테 말한 것 중에 제가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전에 돈 벌자고 한 건 별로 와닿지 않았었어요. 시크해서 돈 벌자.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 엄마가 암을 돌아가셨는데 동생하고 저희가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다른 거 없이 그냥 둘이 나이 들어가면서 즐겁게 살자고. 별거 뭐 있냐. 여행하고 즐겁게 살고 더불어 돈까지 벌면 더 좋지 않겠냐. 돈을 벌면 뭐 성교도 하고 얼마 쓸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돈 벌자는 말보다는 동생의 그 진솔한 마음이 저한테 되게 마음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가 이제 가다듬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행히 필라델피아하고 뉴저지에서 터졌어요. 이렇게 말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컴퓨터 하면서 제가 플래티늄을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399주차에 플래티늄이 되고 400주차에 루비가 됐어요. 제가 이제 입금 여기 미국도 굉장히 일주일만 돈이 들어오는데 정말 칼리같이 들어와요. 제가 이제 보면서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배우들이 입금 전후가 달라지듯이 저도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진짜로 저는 돈을 그게 벌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동생이 하니까 한 거고 또 입금이라는 시간이 원래 되게 긴 시간인데 그러네요. 어쨌든 네, 다이아몬드 가신 거죠? 네. 네, 파이팅!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 1월 달에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본사 컨벤션에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샌디에고에서 사업하고 있는 루비 에이전트 조인킴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혜란 스폰서님이시고요. 상위 다이아몬드는 블루 다이아몬드 정리신 스폰서님이십니다. 저희들 3개월 동안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오셔서 저희들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저희들과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점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LA에 저희들이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의자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월드위너스 그룹을 통해서 저희들 열심히 성장하는 그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부담도 우리 사장님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쓸 거고요. 각 사장님들마다 직급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다음번 도전은 다이아몬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손정환입니다. 오늘 1박 세미나에는 저희 파트너들이 많은 승급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네, 1억 링어너 수요까지 받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스피치 하신 분 중에 네트워크는 여기가 처음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바로 시크릿입니다. 처음이에요. 패스를 잘 받은 덕에 직장은 처음인데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등록이라는 걸 하고 3주 만에 플래티넘을 가고 100일 만에 다이아를 가고 1년 만에 블루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었던 건 여기 많이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늘 항상 저한테 힘주시고 목표를 지어주시고 또 해내면 항상 바둑을 드는 정의자 스포님 시스템을 워낙 완벽하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따로 설명하거나 그런 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월드위너스 그룹의 시스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걸 만들어주신 스폰서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설명하시고 가르쳐주신 분들은 너무 멋진 분들 많으시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목표하신 대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억 5천 링언으로 다음 날 나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